가족들이 걱정한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원한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시는 전용우 교수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마포구에서 온 시민 전우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안녕 못하시죠? 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안녕 못합니다.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악마가 영혼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검찰이 영혼을 타러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옛날 악마들은 부귀 영화라도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 검찰은 영혼을 털기 위해 일가족의 일생을 압수수색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 만들고 유서 대필범 만들고 살인범 만들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일기장까지 탈탈 털면서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괴상한 사람, 괴상한 조직을 옆에 두고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자나깨나 검찰 조심, 없는 죄도 다시 보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약하는 자식보다 표창장 받아오는 자식이 더 걱정된다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가 왜 국거기관을 두려워하면서, 죄도 없이 국가기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나라 검찰의 주인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빈손으로 일본 경찰의 총칼에 맞섰습니다. 우리의 이 평화 시위의 빛나는 전통은 이때 시작되어서 이제 100년째입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뭘 믿고 빈손으로 총칼에 맞섰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김일독립선언서 공약 3장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정의와 인도는 살아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인도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정의, 인도,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헌헌법 1회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전두환의 50헌법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유신헌법에조차 정의와 인도는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는 정의와 인도를 사랑하고 정의와 인도를 위해 사는 민족이라고 우리 헌법이 선언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인도가 짓밟힐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2016년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빈손으로 촛불만 들고 총칼과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서 싸웠고 끝내 이겼습니다. 정의와 인도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이고 우리 민족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청이 바로 이 자리에 자리 잡은 게 1989년, 이제 30년 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여러분, 직장이 강남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강남에 살면서 강남 스타일이 어떤 건지 다들 잘 알 겁니다. 그동안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진짜 특권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언제 제대로 한번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강남 좌파가 위선자면 그냥 강남파는 악당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랬으면서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의 흠을 찾기 위해서 어린 그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발디딘 모든 곳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혐의 내용을 만들어서 언론에 슬쩍슬쩍 흘려가면서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모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적인 일입니까?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정신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 짓밟힐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여러 차례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광복 후 70년간, 아니 일제강점 이후 110년간 단 한 차례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도대체 왜 필요한 조직입니까? 이 사회의 더러운 것들 청소해달라고, 청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의 온갖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묻은 채 한 번도 청소되지 않은 조직이 됐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려면 먼저 걸레부터 빨아야 하고 사회를 청소하려면 검찰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셀프 세탁되는 걸레 보셨습니까? 네, 걸레는 청소하는 사람이 빨아줘야 하고 검찰은 우리 주권자가 개혁해줘야 합니다. 110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아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은 검찰, 이번에 우리가 한번 깨끗하게 빨아줍시다. 검찰이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검찰이 인도적이어야 나라가 인도적이 됩니다. 검찰이 정의로워야 이 나라가 정의로워집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검찰이 정의롭지도 않고 인도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 수많은 촛불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서 책임지지도 견제받지도 않는 권력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검찰에게 이성의 따뜻한 빛을 비춰줍시다. 정의롭지 못한 검찰, 비인도적인 검찰, 국민을 겁박하는 검찰을 우리의 힘으로 정의로운 검찰, 인도적인 검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로 바꿔줍시다. 그래서
죄 없이 죄인 되지 않는 나라,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사라진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감사합니다.